안녕하세요. LPG 프리키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소식은 5월 30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5월 30일 업데이트 내용 같이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새로운 출석 체크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출석 도장 이벤트 같은 경우 18일 접속 시 총 7,000 이벤트 캐시와 거꾸로 수박머리 등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이벤트의 경우 총 1,000 이벤트 캐시와 포일 강화권 10장, 셔플카드 15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과 이벤트는 각 스테이지별로 미션이 부여되며 미션 클리어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벤트를 모두 클리어했을 경우 총 10장의 셔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이벤트는 접속과 게임 플레이를 통해 주사위를 획득, 완주 횟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이벤트입니다. 다모아 이벤트는 매주차 뽑기판이 해금되며 뽑기판을 모두 클리어하면 송크란 축제 물총 아이템을 지급합니다. 컴플리트 보상과 별도로 매주 포일 3장과 셔플 15장, 그리즐리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차볼에도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실버 가차에서 일정 확률로 위시카드와 프리미엄 셔플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골드 가차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S 반다나 마스크와 S 권투 글러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분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4주간 카드를 분해할 시 얻을 수 있는 조각들을 2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카드들을 분해하여 필요한 아이템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캐릭터 수첩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상대 캐릭터의 집중 훈련과 카드 세트, 착용 스킬 및 프리스타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보수 유저들의 스킬과 카드 등을 신규 유저들이 참고할 수 있어 좋은 패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 변신캐 뽑기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작년 출시된 센티널즈 팀 캐릭터를 2주간 뽑을 수 있습니다. 뽑기권의 가격은 1개 구매 시 300원, 10개 2,850원, 50개 13,500원이며 센티널즈 팀 캐릭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패치로 많은 이벤트가 새로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벤트가 기존에 진행되었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LPG 프리키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